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감각입니다. 요단지를 꼭 잡지. 이런 느낌. 여기 좀 수두, 두 병이나 다 비웠어. 늦었어.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카메라 초평도 못 맞추고 정신없는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아 죽겠다 진짜. 여기서 얼마나 저 얼굴 부은 것 봐.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오늘은 여러분 나가서 행사에 갔다가 브이를 만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좀 밖에 계속 마스크 쓰고 좀 오래 있을 거여서. 아 근데 여러분 저 진짜 피부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딸로 파워. 아무리 늦어도 차는 포기할 수 없어. 잘 스며들게 해주고 진짜 한 초스피드 메이크업이 될 것 같은데. 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입술도 안 발라도 되게 아픈 사람 같아. 여러분 지금 시각은 아침 9시고요 저는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삼성 S22 신제품을 출시되는 날이어서 지금 거기 행사 가고 있어요. 더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상한 길로 빠지지만 않고 간다면 늦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도착해서 만나요. 가능합니다. 앞쪽에 보시면서 저희 한 가지 기능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플로어 소프트 버튼을 두 번 따닥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노트로 연동이 됩니다. 이쪽에 지금 원에서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ETS를 많이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S22 카메라의 프로 모드로 찍은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밀려서 영상 촬영을 우와 화질 진짜 좋다. 원의 질감 모습과 컬러 그리고 색상의 명암 비중까지 한 번에 정확하게 촬영을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감각입니다. 요란지를 꼭 적지. 보이는 대로 저장도 가능하고 별도로 저장이 가능해가지고 나중에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기술로 보이고요. 많이 지쳐 보인다. 집에 저기 어디로 가는 거? 화장 찍으러 가는 거? 가서 좀 쉬고 있게 친구. 지못미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운동하면 된다. 기분만 하면 된다. 그렇지.
항상 여기를 펴줘야 되는데 그때도 싹 한번 지나가니까 얘만 혼자 또 베이지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스킨케어 싹 해주고 지금 선크림까지만 딱 발라놨거든요. 아, 립까지 발라줬습니다. 영상에서 제 얼굴이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네, 립까지 오늘 발라줬어요. 오늘은 영상에서 마켓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무려 최대 50%의 할인율로 구성을 가져왔고요.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작년 9월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딸로 마켓입니다. 우리 큐빅이들 아주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딸로 스킨케어를 이제 마켓으로 가져오겠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마켓 구성이 픽스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로 이제 먼저 소식을 들려드렸더니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저희 단톡방에서도 피부 타입에 맞게 고민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봐 주시면서 다들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심지어 제가 마켓으로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진짜 찐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켓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패드, 토너, 세럼, 크림까지 이 네 가지 제품을 무려 여섯 가지 구성으로 큐빅이들이 믹스매치 원하는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마켓을 열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올려드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딸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렸었지만 오늘 한번 더 깔끔하게 스피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잡티 케어 그리고 진정 케어를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 민감하고 정말 초극강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딸로 탐을 내주셔야 합니다. 지중해 햇살을 받고 자란 이스라엘 청자몽즙이 최대 83.9%가 함유되어 있는 비건 스킨케어 라인인데요. 싱그러운 옐로우 그린 컬러의 제품들에서 촉촉함은 물론 향긋한 향까지 전달을 해주면서 데일리로 잡티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패드는요 2통째예요. 지금 2통도 돼 벌써 반을 넘게 썼죠? 패드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원래 좋아하던 기초 라인은 아니었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용도에 맞게 너무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건 인증을 받은 무려 7cm 엠보 패드여서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엠보 면으로는 피부를 좀 부드럽게 닦아주고요. 패드 반대편의 매끈한 면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스킨팩으로 써주기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피부 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마켓으로 들고 온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토너를 사용해주는데요. 청자몽즙이 무려 72%나
함유되어 있는 좀 텍스처는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토너예요. 텍스처 덕분에 너무 가벼운 다른 토너들하고는 달리 좀 수분감이 깊숙이 더 잘 전달되는 느낌이고 피부 속까지 꽉 찬 보습감이 좀 달라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토너로 먼저 충분히 먹여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냥 손에 덜어내줘서 찹찹찹찹 다들 알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열을 내서 지그시 눌러주면서 청자몽향을 느끼면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딸로 제품 제가 전 라인을 다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제품 세럼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럼을 두 병이나 다 비웠어요. 지금 세 병째도 벌써 반을 다 써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살짝 브랜드 측에 네 정말 개인적으로 세럼 대용량을 출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럼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진짜 데일리 베이시스로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잡티 진정 세럼이에요. 청자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성분이 좀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생기고 매끈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진짜 사용하고 났을 때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을 정말 단번에 확 받아서 요즘 세럼은 진짜 원앤온리 딸로 수보지분들 정말 진짜 너무 강추드리고요. 특히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단번에 제가 막 왜 이렇게 막 좋다고 하는지 진짜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림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젤 크림 타입인데요. 이게 속에서는 수분감을 쫙 잡아주면서 마무리감은 완전 산뜻한 느낌. 그래서 지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감에서 정말 너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로는 자연을 생각하는 클린 비건 뷰티 라인으로 민감성 테스트를 모두 마친 제품들이고요. 패키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이지필, 브리스크를 용이하게 만든 세심한 배려들까지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럼 사실 우리 큐빅이들이 제일 궁금해할 구성 설명과 가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4종의 라인을 총 6가지의 구성으로 뽑아놨으니까 우리 큐빅이들 각자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믹스앤매치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할인율은 최대 50%. 잡티 세럼 듀오 세트는 세럼을 이렇게 단품으로 두 개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패드 그리고 세럼 구성은 45%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요. 41,800원에 토너 세럼 구성은 공시가 82,000원 제품을 45,100원에 그리고 세럼과 크림을 가져가시면 공시가 90,000원인 제품을 49,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종 세트 구성도 만들어뒀는데요. 토너, 세럼, 그리고 크림까지 이 구성은 공시가가 128,000원이에요. 그런데 무려 50% 할인율이 적용돼서 64,000원으로 가지고 왔고요. 패드, 세럼, 크림 구성은 공시가 122,000원에서 역시 50% 할인을 적용받아서 61,00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서요 여러분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무려 100분께 청자몽 세럼 미니 세트를 3개 증정 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려 9개의 앰플입니다. 이거 밖에 나갈 때 정말 유용할 거예요. 선착순 구매 제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매 후에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뽑아서 딸로의 이 청자몽 세럼 본품을 또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구매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피드 잘 이렇게, 네, 이렇게 예의주시 하시다가 피드를 올렸다 그럼 바로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 댓글에 혹시 뭐 제품의 구성이라던가 혹은 뭐 제품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여러분 남겨주세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시크릿 링크는 하단 댓글 고정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슬슬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또 네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득템하세요 큐빅이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한 입에 넣어볼게요.
이 정도쯤이야.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를 내리러 가면 이 흐름이 끊기니까 커피를 내리러 가지 않겠어요. 소스에 찍어서 양쪽 다. 아, 제가 브이로그 이런 거 올리면 큐베기들이 나 특히 인터내셔널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줬던 것 같아. Like, I've never seen Suzy eating vegetables. 제가 야채를 진짜 안 먹으니까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난 제 야채 안 먹는 것 같아. 제 야채 먹는 거 본 사람. 야채를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댓글들 진짜 많이 봤었는데 제가 지금 생활습관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활습관 패턴을 바꾸면서 이 식습관 교정을 하는 게 물론 당연히 뭐 미용의 목적, 다이어트의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이 식습관을 좀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빅이도 알다시피 막 저 막 새벽까지 편집하면 막 미드나잇에 막 배달의 민족에서 막 시켜가지고 뭐 먹고 막 또 편집하고 밤새고 막 이제 이거를 진짜 이 루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네. 막 저는 절식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탄단지를 균형 있게 챙겨서 먹고 싶은?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예스. 짠, 여러분 시서스 가루를 샀습니다. 줄리아가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건데요. 줄리아가 추천해준 건 시켰는데 줄리아가 추천해준 브랜드에서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짠 이게 뭘 것 같나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여기 보이세요? 금 간 거? 영상에서 안 보이나? 오, 속상해라. 파손이 엄청 돼서 왔네? 파손이 많이 됐다. 그냥 쓸게요.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